여러분, 이런 애고의 삶과 참나의 삶, 애고와 참나의 콜라보가 여러분 우리 인생인데요. 참나는 불변의 진리의 세계지만, 애고는 끝없이 사바세계에서 굴러야 되잖아요. 잘하면 정토, 그렇죠? 잘하면 정토 가고, 안 그러면 사바세계. 근데 정토 가서도 안 오나요? 정토 갔다가 또 사바세계 중생들과 늘 함께 해야죠. 우리 사바세계를 부정하고 정토 가자 이렇게 해도 안 되고요. 사바세계고 정토고 다 부정하고 이 참나의 세계 열반 가자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참나와 에고의 콜라보예요. 참나와 에고의 콜라보.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실존. 이게 우리의 실존이다. 그래서 이게 도움 되실지 모르겠는데 꼭 알아두셔야 할 게. 그럼 이게 보살의 삶이라는 것도 결국은 보살의 삶이라는 것도 에고의 중생성과 이 참나의 이 진리와 이 콜라보다. 이렇게 아예 딱 개념 잡고 시작하셔야 돼요. 참나와 에고의 콜라보다. 그래서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사바세계의 경험, 생각, 감정, 오감의 경험을 부정하고 다른 더 좋은 걸 찾으시면 안 됩니다. 도를 닦을 수가 없어요. 보살이 되실 수가 없어요. 보살은 사바세계에서 구르고, 진흙탕에서 구르고, 남들과 이전 투구를 해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닦여가는 거예요. 이거를 부정하고 한 방에 열반 갑시다. 정토 가서 다시 안 옵시다. 그거는 방편입니다. 중생들을 달래는 방편. 왜냐하면 감당하기 힘들어 하니까. 안 그래도 죽겠는데 계속 구르라 그러면 어느 중생이 감당하겠어요? 근데 저는 방편 안 쓰고 말씀드릴게요. 리얼. 진짜 리얼. 리얼 아실 때 됐잖아요. 리얼은 이게 그대로 돕니다. 에고의 탐진치. 에고의 탐진치와 이 참나의 육바라밀이 그대로 도다. 이 둘의 콜라보, 탐진치와 육바라밀의 만남을 얼마나 아름답게 시의적절하게 만들어 가느냐. 그게 연꽃을 진흙탕에서 연꽃을 피우는 작업. 영양컷. 항상 영양컷. 그래서 자, 이게 진실인데요, 여러분. 여러분, 이 에고가 생겨먹은 꼬라지가 있죠. 참나는 어떻게 생겨먹었죠? 육바라밀로. 오행으로 그려볼게요. 희노애락도 오행이에요. 에고도 육바라밀로 오행으로, 참나도 오행으로, 인의지 신 육바라밀 오행으로, 탐진치도 희노애락 욕 육바라밀 오행, 육바라밀 여섯으로 나누면 육바라밀, 뭐 다섯으로 나누면 오행이죠. 그러니까 육바라밀도 결국 인의지 신 오행이고요. 탐진치도 희노애락 욕의 오행입니다. 결국 동양에서 선비들이 알아낸 게 그거예요. 음양오행 원리밖에 없더라. 그런데 음양오행 원리대로 살아가는데, 자, 에고는 에고 생긴 꼬라지대로 살아요. 이 음양오행의 배합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 드린 적 있죠. 개성이 이데아다. 여러분, 개성이 이데아란 얘기 뭘까요? 아, 색들이 다안 나오는데, 개성이 이데아다. 여러분 생겨먹은 꼬라지가 이데아예요. 이데아는 근본 원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생겨먹은 꼬라지가 근본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성격대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격대로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처한 각종의 상황에서 여러분의 개성대로 여러분 역량껏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사회화 시키는 부분이 뭐예요, 여러분? 사회화를 하니, 뭐, 자기 개발을 하니 하는 게다 뭐냐면 이 역량 강화입니다. 에고의 역량 강화. 역량이라는 거는 결국 지혜와 실천 능력이죠. 지혜와 능력. 아는 것과 하는 능력 배양. 자, 자기 성질을 자기가 처한 순경 역경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에고의 이 역량이라는 건 에고의 욕구 충족의 역량이죠. 욕심 충족의 역량이죠.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사회화 뭐 하니, 자기 개발하니, 역량 강화죠, 결국. 역량 강화를 해 나가는 이 과정이 중생들이 살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여기서 자유의지는 있냐 없냐 다 부지런스러운 게 이미 여보세요? 여러분 개성 타고났어요. 여러분 개성 이미 타고났어요. 그 꼬라지 다 달라요. 아니 강아지들 서로 꼬라지가 다른데 사람은 더하죠. 꼬라지 달라요. 처한 상황 카르마 그동안의 과보로 여러분 어떤 특정 상황에 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뿌린 씨의 과보로. 여러분 역량도 여러분이 닦은 그 만큼의 그 씨앗의 그 열매로 여러분이 갖고 있어요. 지금 이게 상황, 역량, 개성이 다 정해져 있죠. 현 시점에서 보면 어느 열매 상태죠. 대충 정해져 있겠죠.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게 아니라 아예 웬만큼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는 짓은 계속 내가 싫은 그 모양 그 짓을 계속 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 구조 속에서. 그래서 역량 강화니 자기 개발이니 하고 막 시크릿 읽고 막 몰겐자를 막 가르쳐 드려도 몰겐자 총동원해서 몰겐자 몰겐이 마음 리셋하는 거 아니에요? 리셋하고 몰입해가지고 자명 어디다 자명이에요? 나한테 도움 돼야지. 에고의 자명이죠. 에고의 자명에 총력해서 투입해가지고 성공자가 되자. 이 사회에서 성공한 고등 침팬지가 되자. 이게 지금 여러분 삶의 모습입니다. 자유의지는 있다. 다만 많이 제한돼 있다. 왜?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왜? 성격 정해져 있다. 내가 처한 상황도 그 내가 지금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 많다. 통제할 수 있는 거는 바꿀 수 있지만요.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거를 봤을 때 통제할 수 없는 영역들이 이미 많이 정해져 있다. 내 역량도 지금 한 방에는 안 바뀐다. 그럼 올바른 방향으로 수를 계속 놔야 된다. 쉽지 않다. 이게 쉽지 않다. 왜? 기본 개성이 안 바뀌기 때문에 이 성격을 얼마나 멋지게 포장하느냐가 사회화라는 건데, 역량 강화, 이 사회화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된 모습을 보여줄 뿐이다. 그쵸?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네,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사실 결국 이게 내 꼬라지대로 결국 살아가겠구나. 성질대로 산다. 왜? 나는 다르게 살고 싶어도 내 개성이요. 근본 원리라서 명령을 때립니다.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살아야지. 잠깐 내가 아침형 인간이 돼볼까? 막 본성이 화냅니다. 뭐 하는 짓이야? 너는 밤을 누려야지. 아, 그렇지. 그래서 자기 성질대로. 아침형 인간, 뭐 저녁형 인간이 딱 성격으로 정해져 있다. 이런 말은 아닌데. 뭔가 그쪽으로 끌리는 성격들은 있겠죠. 그 성격들이 상황을 계속 그쪽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 처한 상황을 내 역량, 주어진 역량과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개선을 하고 싶어도 내 성격의 지배 속에서 하던 대로 또 해나가고 있으니까 잘안 된다는 거예요. 역량 강화도. 무의식에 이미 강력하게 입력되어 있는 것들이 끌고 가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자기 개발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중요해요. 에고의 역량 강화 중요한데, 여기서 제가 이런 역량 강화만으로 여러분이 성공한다 해봤자, 고등 침팬치임에는 틀림없고, 55, 100보다. 참나의 역량 강화, 참나의 이니에지신의 이 양심의 근본 원리, 이 양심의 근본 원리를, 똑같습니다. 이 근본 원리를, 이 역량을 강화하는 게 뭐예요? 이 역량 강화가, 우리 그때 사회화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정토 사회화고, 뭐라 그랬죠? 예, 요게 육바라밀 능력 강화죠. 육바라밀 역량 강화죠. 육바라밀 결국 지혜와 방편, 지혜와 실천력 아닙니까? 역량 강화해가지고 육바람이 생겨먹을 꼬라지를 드러내면서 양심 충족적으로 계속 변수를 때려주자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인생의 변수다. 자기 개발해가지고 한계가 있다. 자기 개발로 어차피 원하는 걸 혹시 이룰지 모르지만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인생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미 운이 중요하다. 왜? 이미 상황은 대충 정해져 있다. 될놈될안될놈안 될. 자포자기하라고 드리는 말씀이라 대충 정해져 있다. 내 꼬라지도 정해져 있다. 상황도 대충 정해져 있다. 내 역량도 이제 분야별마다 또 역량이 다르지만 분야마다 내가 잘하는 것보다는 역량도 대충 있다. 여기서 이제 또 얼마나 노력해 나가냐 중요하다. 그래서 에고의 역량 강화도 되게 중요하다. 다만 그게 에고로서의 최선의 삶이냐라고 다시 생각해 보신다면 최선의 삶이라는 거는
최선의 삶으로 변수를 두시려면 여러분 복덕을 지어서 불보살이 되고 싶고 천국에 가고 싶고 정토에 가고 싶다면 살아서 그걸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이 변수를 두셔야 된다. 양심 역량 강화의 변수를 두셔야 되는데 보세요.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역량 강화하는 게 원리가 비슷합니다. 어차피 여기도 몰겐자예요. 왜 몰겐자를 제가 강조하는지 아세요? 요 얘기 드리려다가 멀리 왔는데 여러분 꼬라지대로 삽니다. 예언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성질대로 삽니다. 성질이 간개처럼 잘안 드러날 뿐이지 밑둥에서 그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질대로 삽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하건 하던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자기 개발도 힘든 이유가 이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자기 개발도 있고 막 흥분하고 좋고 오케이 내일부터 아침형 막 내일부터 나 이렇게 살 거야 뭐 인생의 뭐몇 가지 원칙 막 오케이 책 덮으면서 사라지는 이유가 이겁니다. 내 성질이 안 맞아요. 여러분이 뭘 하려면 여러분 성질에 부합해야지 됩니다. 안 그럼 안 합니다. 여러분 안할 거잖아요. 여러분 성질에 부합해야 되고 여러분 역량에 부합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안 한단 말이에요. 상황이 또 거기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 개발도 힘들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결국 저는 몰입책 쓴 사람이죠. 자기 개발서 쓴 사람입니다. 제가 제안한 몰입책의 방법이 뭘까요? 몰겐자예요. 어차피 여러분 무의식에 입력되어 있는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분 무의식에 입력되어 있는 그동안의 카르마가 여러분을 끌고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 따라서 몰겐자를 해가지고 몰라 괜찮아서 알딸딸할 때한수더 버리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제정신 못 차릴 때, 여러분이 성질 부리기 힘들 때 빨리 몰겐자 해가지고 알딸딸할 때 여러분이 하려고 했던 거를 빨리 해버려서 새로운 습관을 조금씩 만들어 가자입니다. 그래도 힘듭니다. 자기 개발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살도는요, 좋아요. 왜? 자기 개발은 나 아닌 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보살도는 원래 나의 챙겨먹은 꼬라지인 육바라밀을 드러내는 것뿐이니까 이게 인생의 최고 변수라는 거예요. 육바라밀은 여러분 본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챙겨먹은 꼬라지이기 때문에 육바라밀대로 수를 두는 거는 훨씬 쉽다. 몰겐자 대신에 똑같다. 잘안 한다. 내 성격대로 하지 에고가 안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몰겐자에서 알딸딸할 때 빨리 육바라밀에 맞는 거 해버려. 알딸딸할 때 사과해버리고 알딸딸할 때 가족한테 한마디 따뜻한 말 건네고 알딸딸할 때 술을 더 버리면 그게 공덕이 된다. 그게 쌓여서 여러분이 보살의 삶으로 나아가게 돼. 그러니까 알딸딸하게 만들어서 빨리 돌려버려. 내 성질, 내 역량이 부합되게 역량껏 몰겐자로 육바람을 역량 강화하자. 정리 잘해주셨습니다. 김성희님. 이게 자기계발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자기계발도 누가 해요? 결국 델롬이 해요. 난 이렇게 살았다. 나면 안 돼요. 성질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강화하면 된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나 아닌 걸 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 성격이 안 맞는 걸, 그러니까 맞으면 이미 잘하고 있겠죠. 안 맞는 걸 해야 될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기질과 운이 맞아서 된 거를 자기 개발, 자기가 남달라서 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통제할 수 없는 정해져 있는 부분들은 수용하고 카수박영이에요. 결론은 카수박영. 바라밀을로 경영하자. 카르마는 수용하자. 힘나시나요? 여러분은 결국 성질대로 살고 있다. 그런데 바꿀 길이 있다. 보살이 될 수는 있다. 자기 개발의 대가가 될 수가 없을지는 몰라도 보살이 될 수는 있다. 그리고 보살이 되다 보면요. 자, 보살의 역량에는 양심 역량만 보살 역량일까요? 아니요. 에고의 역량도 보살도의 재료이기 때문에 결국 보살은 에고 역량도 자기 개발도 보살도 차원에서 신경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결국 에고 개발까지도 보살은 더 깨어서 참나의 힘을 빌려서 에고 경영까지도 또 해낸다. 그러니까 보살되는 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최고 변수다. 보살의 삶을 살아버리는 게 제일 변수다. 인생의 변수다.
내 꼬라지 그대로 수용하면서 보살되자. 내 개성의 충족, 그걸 소중히 여기자. 그 제가 드리는 말씀, 사바세계의 삶을 그대로 껴안자. 그리고 가자. 에고를 품어주고 사랑하면서 변수, 알딸딸하게 만들어서 몰갠자로 육바라밀로 자꾸 인도하자. 이게 인생 최고의 변수다. 제정신 못 차릴 때, 성질 못 부릴 때 틀어버리자. 안 그러면 성질 부리거든요. 내 성질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알딸딸할 때 가족들한테 전화 때리고, 알딸딸할 때 청소해버리자. 이해되시죠? 알딸딸할 때 사과해버리자.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요. 인생살이에서. 그래서 보살도도 결국 이 얘기도 한마디 보태면 보살도라는 건 결국 역량 강화입니다. 역량 강화이기 때문에 에고의 역량 강화는 두 가지죠. 양심 역량 강화, 에고 역량 강화. 그래서 보살은 계속 그릇을 키워가야 되기 때문에 보살의 삶은 한마디로 보다 빡세다. 아라한은 널널하다. 아라한은 자연인이다. 숲에 들어가서 스트레스 받을 요소를 최소화해서 살아가는 게 아라한이다. 보살은 아니다. 사바세계를 그대로 용기 내서 껴안고 사바세계를 경영하려고 하는 사람이 경영인이기 때문에 경영인은요, 전 직원을 책임져야 됩니다. 경영인은 전 중생을 책임져야 됩니다. 보살은. 보살은 전 중생을 위해서 자기를 포함하는 겁니다. 자기를 포함한 모든 중생을 위해서 끝없이 역량 강화를 하는 사람이다. 에고의 역량 강화, 개성에 맞게 자기 개성 무시하지 않고 자기 개성 존중하되 조금씩 조금씩 자기 개발해 나가면서 그것도 보살도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꼭 근본적으로 양심의 역량, 육바람의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까 빡세다. 왜냐? 보세요. 역량 강화라는 게 이겁니다. 내 역량이 그릇이에요. 요만해요. 요만한 그릇에 요만한 물건이 담기나요? 근데 하늘은, 자, 하늘이 이 사람을 큰 보살로 만들려면 어떻게 수행을 시킬까요? 보살은 삶이 그냥 수행이에요. 어디 산으로 안 가도 돼요. 삶이 수행입니다. 자, 살아가는 중에 내가 처한 삶의 상황에 이 정도 역량으로, 보살 역량으로 살아간다. 몰겐자의 역량을 가지고. 하늘이 요만한 일을 줍니다. 안 당기지? 처음에 너무 센 거, 큰 거 들었네요, 제가. 요만한 거, 이만한 걸. 그러면 나중에, 그럼 이걸 이겨내다 보면 이만한 걸 담는 그릇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릇이 이만해지죠. 그럼 하늘이 가만둘까요? 더 큰 게 또 와서 때립니다. 어때요? 그러면 또 역량 강화해야 됩니다. 그럼 계속 키워나가야 되죠. 이게 보살의 삶이고 수행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칼퇴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보살의 삶은 빡세다. 역량 강화의 삶이다. 그러니까 돛 닦는데 왜 이렇게 빡세고 늘 휘둘리고 돛 닦는다면서 왜 막 늘 사경을 헤매시고 위기의 보살이라고 하십니까? 보살도는 원래 그럽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당황하더라도 내가 보살이 아니어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살도니까 빡센 거다. 내 역량 강화하려다 보니까 늘 이렇게 사경을 헤매는 거고 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고 위기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거다. 아라한들을 바라보면 편해 보이는데 왜 우리는 빡셉니까? 보살이라서 그렇다. 아라한도 한 생이지 다음 생엔 또 빡세게 구른다. 그 생 휴가 받은 생이라서 저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